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설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사실 연휴 동안에도 우리나라 증시는 쉴 때 글로벌 시장은 오르잖아요. 아, 네. 오르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집에 계시다가도 괜히 한번 컴퓨터 더 이렇게 보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안 그런데 괜히 제가 그래야 된다는 압박을 좀 드리고 아,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새벽에도 깨면 항상 그쵸? 증시 보고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글로벌 리서치 센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좋은 정보를 쏙쏙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해서 확인해 볼 기업은요. 뭐 이 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여유로우실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길거리 지나가도 저는 테슬라의 이 전기차가 좀 보이면 괜히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요새 워낙에 또 주가가 좋으니까요. 테슬라 관련해서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의 뷰를 어떤지부터 좀 볼까요? 네, 먼저 보시면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으로 볼 때 매수 의견이 24%, 보유가 30%, 매도가 46%로 주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매도나 보유 의견 쪽으로 조금씩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지금 시점에서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기관 쪽에서 바라볼 때도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향후 실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요 의견들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50-50으로 일단 매도 의견도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이제 560불 넘어서 있는 주가인데 과연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주요 테슬라에 대한 투자 포인트부터 좀 하나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당연히 테슬라 하면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과 관련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또 그 배경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우려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 테슬라 주가가 작년에 굉장히 또 굴곡이 많았잖아요. 네. 엄청 많이 하락하더니 그 다음에 또 엄청 많이 회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네네.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찾아봤더니 네, 볼게요. 이제 주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가 18년도부터 한번 그려봤는데요. 19년 6월 3일 종가 기준으로 178.97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가 하더니 어제 밤에 28일 종가 기준으로는 566.90달러로 네. 무려 주가로는 3배가 될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제 그때 배경에 보면은 뭐 3분기 깜짝 흑자 전환 발표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꾸준한 신제품 출시 등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한 차례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모델3 세단 가격을 20% 인하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중국 수요량 증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또 여기에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원래는 2020년 7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기차 보조금 삭감을 취소했는데요. 작년 말에는 또 중국에서 상해 공장 가동을 통해서 중국산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혜가 중국 시장 수혜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투자자들의 기대가 실적으로 가시화된 점도 주가 상승을 지지했는데요. 그간 상승을 지속해오던 테슬라가 지난해 3분기에 깜짝 흑자 전환을 발표하는가 하면 2019년 연간 생산과 판매도 급증했습니다. 또 이제 18년도 이전에도 보면 신형 모델 발표 때마다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해왔는데요. 최근에도 보급형 SUV 차량인 모델 Y의 중국 공장 생산 계획을 발표했고 또 지난 11월 21일에는 신형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 가지고도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그쵸. 이 방탄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방탄 기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깨졌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앞에 하나 공을 던졌는데 네. 방탄 유리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을 던졌는데 이번엔 뒤편에서도 역시 방탄 유리가 깨지면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 이거 제대로 그러면 다시 유리 바꾼 건가요? 유리 업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네.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사전 주문이 1주 만에 25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제품이 향후 테슬라의 주력 모델로 재평가되면서 역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사실 모델 Y도 그렇지만 저도 사이버트럭 작년에 나온 거 보고 시연회에서 갑자기 그 깨지는 걸로 굉장히 또 그 당황스러운 그런 표정과 함께 사진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방탄유리는 원래 깨지는 거라고 테스트에서는 안 깨졌는데 실제 시연회했을 때는 깨졌다. 당연히 주가가 하락했겠죠. 뭐 이러는데 저는 사실 생긴 것부터가 되게 정말 사이버틱하잖아요. 맞아요. 일반 트럭이랑 굉장히 또 다른 디자인이고 또 테슬라가 만들었으니까 그만큼의 다른 또 기능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따른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이 중국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춤추는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중국에서 춤추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만큼 이제 신나신 거겠죠.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판매량이 늘 거라는 생각에. 그렇죠. 네, 네 역시 그 중국에 힘입어서 또 그 기대감과 함께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요. 지난해 10월 23일에 테슬라가 3분기 깜짝 흑자 전환을 발표하면서 그 당일에 발표 당일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20%나 급등했습니다. 당시에 시장 전문가들이 전망한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은 마이너스 0.46달러였는데 실제로는 1.86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역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오는 1월 29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죠.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것을 앞두고 먼저 2019년 연간 판매 및 생산 실적이 나왔는데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테슬라의 판매와 생산은 각각 36.8만 대와 36.5만 대인데요. 성장률로 보면은 전년 대비 각각 판매가 50%, 생산이 무려 9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모델3의 판매와 생산이 각각 106%, 98% 급증하면서 모델 S 또는 X 약세를 상쇄하고도 전체 판매 및 생산 대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테슬라 상해 공장 지금 전경도 화면을 통해서 보셨는데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는 중국에 맞춘 모델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살짝 하반기에 줄어들자 또 전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이 가운데 또 유럽 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서 유리를 또 상쇄하는 부분 그 가운데는 늘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가장 또 선두에서 이끌었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된다면 테슬라에 대한 수혜는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이게 실적 발표가 오늘 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과연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이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테슬라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글로벌 리서치팀의 정나영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